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액체기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거 지글리 슬라임이에요. 제가 페이스랑 제가 만든 건데요. 페이스랑 저랑 같이 만든 거예요. 네, 하고 있자 이 통이랑 담았는데요. 사실 그 슬라임도 살짝 썩어 그 파란 원래 펄 슬라임도 사가지고, 아니, 사는데, 써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네, 우선 보여드릴게요. 슬라임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받아줘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슬라임이 살짝 이게 손에 묻어요. 그래서 살짝 안 좋은 점이고요. 이렇게 슬쩍슬쩍 묻어요. 잘 묻는데 만지는 건 진짜 좋아요. 발품도 잘 되고. 그래요. 우선 꺼내는 시간이 걸려요, 얘는. 살짝. 그래서 우선 쟤를 이렇게 닫아놓고. 우선 얘를 조금 해줄게요. 조금 앞으로 갈게요. 왜냐면 이렇게 잘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빼는 중인데요. 우선 나머지도 나중에 살짝 이거를 클레이로 만들었어요. 그 일반 클레이. 하지만 냄새는 냄새. 얘가 되게 뭐지? 지글리예요. 페이스는 맨날 지글리 슬라임으로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슬라임보다는 안 지글리한 것 같아요. 그 슬라임 완전 지글리. 아쉽게도 얘는 아닌 것 같네요. 봐봐요. 너무 지글리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이거 치마 바지예요. 짜잔. 이렇게 뒤집기도 잘 되고 뒤집기도 잘 돼요. 하지만 이렇게 만지는 건안될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바쁜도 잘 돼요. 하지만 이게 너무 손에 잘 묻어요. 근데 물풀이 좀 넣으려고 해도 요즘에 물풀이 없거든요. 물풀이 없어요. 다 써가지고 근데 또 뭔가 사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풀 있으면 너무 좋고. 사실 여기 인도에도 살짝 물풀 같은 느낌의 그런 풀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잘 만들어져요. 그냥 페이퍼컬보다. 그거는 뭐 이렇게 벌 모양이 있고 젤이에요.
젤풀이에요. 살짝 젤풀 같은 거.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뭉치고 손에 잘안 묻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쓸수 있어요.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슬라임을 잘 몰라요. 우선이 이게 운전자. 일단 얘가 꼬집박품 된다요. 어쨌든 꼬집박품도 될수 있어요. 예. 꼬집박품. 네네. 지글리 슬라임은 꼬집박품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박품. 네, 요즘에 제가 너무 슬라임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되게 슬라임에 되게 빠져있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실험을 하나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손에 안 묻는지 이게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실험 준비물들을 갖고 올게요. 네, 짜잔! 실험 준비물은 요거예요. 요거 통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분들 없겠죠? 썬스틱 손에 발라서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발랐어요, 골고루. 네, 손 썬스틱을 바른 효과가 있을지 봐요. 손에 잘안 묻어요, 얘가. 갑자기. 안 묻어요, 썬스틱을 발랐더니 손에다가. 오, 신기한데. 썬스틱을 발랐더니 잘안 돼요. 여기 안 발린 곳이네. 죄송해요. 안 바른 것도 있어서요. 우와, 되게 신기해요. 선스틱을 바르고 옷을 안 묻어요. 봐봐요. 여기, 이쪽, 요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쌀펜이에요. 이쪽, 이쪽 발랐거든요. 안 묻죠? 안 묻죠? 안 묻죠? 안 묻혀요. 선스틱을 발랐더니 너무나 좋은 소식? 바닥에도 발라놔야겠네요. 이걸 하고 나면 바닥이 살짝 더러워져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많이 묻어 있어서. 선스틱. 우와. 이게 손에 잘안 묻어요. 사실 6분 정도는 감상 시간이었어요. 감상 시간이 되게 긴 시점. 사실 감상 시간이었는데 제가 너무 감상 시간을 길게 잡아놨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감상 시간을 진짜 길게 해놔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고요. 네. 우선 이런 엄청 손에 묻지만 뭐 물풀이나 그런 거 하기 아깝고 뭐 이러신 분들은 뭐 어떻게 뭐 대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방법대로 선스틱을 손에다가 발라 뭐 선스틱이나 로션 바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선크림을 몰려겠고요 네 대처해요 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이거 선스틱을 좀 있으신 분 또는 뭐 로션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런 거 뭐 있잖아요. 뭐 손에 묻는 슬라임이 있다 하면 그냥 선스틱을 바르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놓으셔도 아무 지장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안녕. (웃음) 제 얼굴이 안 나왔죠, 이때까지? 죄송해요. 네. 이때까지. 크레이스였습니다. 오늘은 슬라임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재밌으셨나요? 저는 되게 좋은 정보를 얻어서 좋아요. 네, 그럼 안녕!